자, 이번 종목은요, 개별 종목 구매 67호입니다. 67호.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특정 구간에서 한번 바닥 잡고 반등권이 오면서, 241선을 또 돌파를 못하면서 또 주가가 밀리고, 자, 이번 구간에도 121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또 밀리고, 자, 그러면서 다시 2800원대를 바닥을 지지하면서, 최근에, 자,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제도 241선을 돌파 시도를 못했습니다. 자, 못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의 그 기업 분석을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자, 동종목은 초고속 인터넷 정보 통신망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약13% 대주주 물량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원 대주주 물량도 아주 빵빵하게 뭐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장 이후 지금 계속 급락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는 이거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구간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지지하고 이평선이 보인다라고 해서 매수 진입 들어갔다가 이 구간에 한번 제가 과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카페에서도 이 구간에 한번 진입이 들어갔었습니다. 3,700원대에서. 자, 진입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분명히 아마 진입 들어갔을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진입이 들어갔었죠. 자, 저평가 구간입니다. 영업이익이 일부 흑자 전환인데요. 전저점을 허물지 않으면 분할 매수 순조가를 잡을 것인가? 자, 결정을 내리시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잡고 상승 구간이 온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진입 자제하십시오. 이제 다시 바닥권입니다. 분할로 접근하십시오. 자, 이렇게 계속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자, 이런 구간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완전 바닥을 잡지 못하고 올라오면 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올라오면 매도 물량이 나오는가?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2014년도 3월, 2월 한 20일로 한번 돌려드릴 텐데요. 2014년도네요. 자, 이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에는 1차 바닥을 한번 잡을 수 있는 금액대예요. 저한테 재무제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그냥 기술적으로 바닥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은 올라오면 무조건 때려, 이건 수익 실현하셔야 되는데, 이 구간에는 이 종목이 뭔 떼돈 벌을 종목이라고 이 구간이 올라오면 이건 어휴 어서 오셔요 그러고 빨리 팔아먹어야죠. 자, 근데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매수 이유가 있는 그런 금액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바닥, 아 참. 다시 과거로 돌려줍니다. 아, 제가 잘못 눌렀네. 엄마? 미쳐버리겠네. 한꺼번에 다 돌아가 버리네. 아이고, 교육이 안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때입니다. 자, 이때 이 주가가 121선을 돌파를 하다가 다시 밀렸다가 61선 지지받고 다시 추가 반등권이 오는데 못 넘어가잖아요. 매도 쳐야 됩니다. 왜 매도를 쳐야 되는가? 이 구간이 완전 바닥 턴이다 그러면은 61선을 절대 깨지 않고 다시 추가 반등권이 이렇게 와야 돼, 여기에서. 근데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적자지속이고 이 구간이 어디 구간인가? 이게 241선이 위에 있으니까 이게 밀리는 게 아닙니다. 밀리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셔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도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서 여기서 완전 바닥 턴을 하고 이 주가가 이렇게 날아갈 거냐? 아니면 다시 여기서 고점을 때려 맞고 또 다시 조정을 보고 있다가 이걸 뚝 깨고 내려갈 거냐?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은 조금 싸기는 하지만 아주 큰 메리트는 있지 않습니다. 아주 큰 메리트가 오려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종목은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2,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든 어떻게 됐든 회사의 미래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2,000원 이하로만 떨어지면 이거는 거저 주워먹는 겁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현재 지금 손실이 나고 있잖아요. 손실이 나고 있는 정도만 유지만 해달라는 얘기죠. 뭐 흑자 전환이 되면 뭐 더욱더 좋고, 근데 흑자 전환이 자 지금처럼 그냥 적자만 유지를 해라. 적자를 유지해도 적자폭이 뭐 엄청나게 뭐 500% 400%씩 적자폭이 팍팍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그건 아니고, 자 지금 정도의 선만 적자만 유지만 돼준다라고 해도 이 종목이 2,000원 이하만 떨어지면 이거는 메리트는 있다. 근데 지금 구간은 메리트가 일단은 있기는 하지만 영업이익이 완전 흑자 전환이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한번 단기 차익을 먹고 빠질 수도 있고, 다행히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인터넷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을 잡고 완전 상승 턴이 돼서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홀딩하는 건데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이 종목이 이번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바닥을 잡고 또 한번 추가 하락이 올 것이냐, 아니면 완전 바닥을 잡고 이제 상승 턴이 올 것이냐,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종목이 그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을 한번 먹고 빠질 것이냐, 아니면 완전 바닥 터널을 해서 날아가면 홀딩할 것이냐, 자 이렇게 전략을 짜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121선에서 올라타다가 주가가 빠지면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매수 땡기지 마시고 주가의 흐름을 보고 21선 전 저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셨다가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안 온다 그러면 한 번쯤은 진입 들어갈 수 있고, 그 구간에 241선을 돌파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고, 241선을 못 넘어간다 그러면 뭐 한 20% 수익 먹고 일단 먹고 철수하자, 자 이런 전략을 짜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